감사합니다. 뉴스타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예, 우리 오토 판매사, 도전 판매사 가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열기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원래 항상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한 자세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전 판매사로 지난달부터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거 아셨던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래서 오토 판매사 이걸로 준비를 했는데, 도전 판매사와 오토 판매사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밖에서 앉으면서 우리 김영준 스타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매사 도전 과정을 위해서 오셨는데, 뭔가 정말 아직 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한 판매사 도전 과정은 그렇거든요. 근데 오토 판매사 과정이라는 거는 판매사를 해보신 분들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은 항상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시스템화돼 있게 관리를 하려면 어떠한 포커스가 다른 문제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까 현실 점검과 뭐 이 가치에서도 저도 김영준 우리 스타마스터님께서 정말 센터에 저보다 늦게 사업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직급이 항상 빠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를 또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 가서 또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스폰서들도 제가 왔을 때 팀장 국장이었던 분들이 총장 가고 단장님 가시고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거를 보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석세스에서 제 또 그 스피치를 듣고 많이 분들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스피치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써서 보냈더니 남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담담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선을 좀 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저도 너무 울어서 안 되는데요. 그랬는데도 그 마음이 어떻게 좀 전달이 됐는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생면부지의 분들이 이 카톡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응원글 보내주시고 격려 보내주셔서 애터미에 있는 또 다른 사랑과 격려 인정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스토리가 애터미에서 또 펼쳐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참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로망이 되는 거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 자체가 브랜드고 그분의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쓰여졌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에 애터미의 어떤 그 브랜드가 빛나지 않나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이 판매사 도전 과정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사 도전이라는 거는 한 번도 판매사를 안 했던 분들이 결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결단의 시간으로서 오토로 가기 위한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 나는 저기 판매사 아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거라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판매사 우리가 맨날 그러거든요. 판매사는 어쩔 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판매사가 일단 되려면 어떤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판매사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판매사 컨셉을 알아야 보상 플랜을 알아야지 판매사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있어야 되고 그 숙지가 있으면은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그 다음에는 사실은 행동이에요. 요거 다음 차트 넘겨줘 보시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해도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에이코아를 해라. 애터미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제사업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스폰서도 했고 내 다음에 할 파트너들도 용이하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떠한 습관이 복제돼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전 판매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판매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고 그 행동이 이 에이코아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토 판매사는 뭐냐는 거죠? 오토 판매사는 한번 갔던 이 결단의 판매사를 목표도 관리돼야 되고 소비자도 관리돼야 되고 이제 관리 사업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행동으로 나가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과정을 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사의 어떤 보상 플랜은 나의 좌우 250만 포인트를
어떻게 해서 구축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도전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판매사가 오토로 하반기 전반기가 계속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오토차가 붙는 거거든요. 1년에 12번 내지는 6개월 안에 그 12번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오토 판매사라는 직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돈으로 갔다고 그냥. 근데 저는 그 돈으로 간 것도 남보다는 못하는 거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의 정체성이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음료수 유통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2억에서 3억 원어치 재고가 없으면 웅진 무슨 식품 유통하셨대요. 그 유통업은 그 창고에 그 물건이 없으면 도대체 대리점을 관리할 수가 없대요. 이제 뭐 열 박스 갖다 주세요 하는데 그때 공장에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든 오토 판매사든 결단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보상 플랜을 보시게 되면 철저히 직급 플랜으로 성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급 도전은 의무예요? 아니면 뭐예요? 필수예요. 예, 의무이자 필수예요.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급 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도전 판매사 같은 경우는 매출로 가죠. 예, 아무도 없을 때 맨 땅에 헤딩하기잖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기한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늦게 스타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이제 성찰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됐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도 있었지만 예, 첫 번째로 제가 빨리 가려고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거냐면 내년에 성공해도 되고 내후년에 성공해도 되고 임페리얼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간과한 게 이 사업이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를 간과를 한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의 직급이 파트너의 비전이다. 내 스폰서가 뭐 계속 그냥 오토 팀장, 오토 판매사만 하고도 만족해 있는데 그럼 그 밑에 파트너는 뭐예요? 판매사도 아니에요. 예, 그런 리더 믿고서 어떻게 거기서 사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정말 사업하면서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첫 국장을 갔을 때 첫 팀장 하셨던 분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는 오토 판매사만 돼도 너무 행복해. 예,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더 이상 오토 판매사 이상의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예, 조금만 어디 직급이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겁부터 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하위에서 그분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계속 누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떠나서 다른 그룹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이분 말씀이 아니 우리 스폰서 목표가 오토 판매사인데 그럼 난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이 철저히 직급 플랜이고 팀워크 사업으로 되는 거면 그래서 이 사업의 보상 플랜을 정확히 할 때 직급 조절할 때마다 스폰서 좋은 거 하냐 그런 거는 진짜 이해 안 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나의 스폰서도 스폰서 위에서 하고 그 위에 스폰서도 스폰서 위에서 한 봉사단체인가요? 말도 안 되죠. 내 사업을 위해서 그 직급 플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시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제가 오토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 오토가 됐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판매사를 수동으로 돌린 지 한 8번에서 9번을 수동으로 돌리니까 어느새 오토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처음에 이제 사업해 갖고 했는데 백성욱 총장님이 뭐 하루 만에 판매사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일은 도대체 어디서 하루에 만 PB도 올라오기도 힘든데 저런 일은 어디서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첫 판매사가 준비가 돼서 가지는 않았어요. 30만 포인트도 올라오지 않을 때 스폰서가 처음에 안내를 하자 판매사를 한번 가보자. 그때 저도 했던 말이 제가요? 왜 가요? 아무도 없는데요? 이랬더니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한 거는 우리 변인성 총장님이나 우리 스폰서님이 한번 가보자 했고 누가 안 간다 그러면 다 저한테 와요. 가볼래? 예, 그래갖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계속 스폰서가 직급을 갈 때마다 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30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판매사에서 250만 원 치면 그 다음 회차는 얼른 내려와요. 내려오죠. 예, 근데 30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한번 생존해보지도 않은 물건을 그득그득 집에 예, 다섯 박스. 그 당시에 홍보부장이 직장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저 박스를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서야
명단 작성하고 전화 걸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그 압박감이 굉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한 해 안 한 해 했지만은 안 했던 거예요. 그거 안 했던 거예요. 판매사 도전을 해야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사실 가입비 유지비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낮아서 정말 아마추어들이 사업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대강대강 하시거든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을 해서 비로소 돈을 들였을 때 저걸 어떻게 처분할까? 그리고 그 처분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품이 줄어나가죠. 해모임도 팔려나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 회차 동안 뭘 경험했을까요? 아, 이 제품이 팔리는구나. 아, 애터미를 사람들이 좀 아는구나. 그 컨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회차에 또 판매사를 도전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맨 땅에 헤딩하기가 아니라 30이 아니라 50도 될 수 있는 이제 전화 걸 수 있는 저번에 해모임 들어간 사람. 그렇죠? 저번에 앱솔루트 들어간 사람을 전화 걸 건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판매사가 되면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는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늘 말하죠. 애터미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저 에이코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요. 다 성공에 어디 가거나 성공의 원칙이나 확률이 높잖아요. 어딜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보험 FC나 이러한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철저하게 고객 관리하는 거 배웠고 전화와 텐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통화 하시는 거. 그거를 리스트를 다 써갖고 지점장한테 항상 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압적으로라도 그게 딱 몸에 배어 계신 분은 애터미를 설렁설렁하지 않거든요. 예, 제대로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는 것도 다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잘하는 거는 애터미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50을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전을 하면 또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 떨어지죠. 예, 이래서 한 8-7번을 하게 되면 그 사이 소비자도 생기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미 판매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누차 요새 막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60만 PP 해보자, 너가 쓰고 소비자 20명 관리해보자 이러지만 지금 제품이 8만 종에다가 애터미 제품 500종 정도 있으면 충분히 정말 제품 100% 이용하는 찐 소비자만 돼도 그것만 제대로 복제해 나가도 그 복제 툴 속에서 30만 포인트만 복제해도 세 달 만에 세미 판매사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30만 포인트를 내가 제대로 하고 예, 아까 뭐 자둘 우둘 하지만 우선 한 명씩 찾아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물건 바꿔 쓰고 예,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원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예, 두 명씩 하고 또 세 달째에는 또 이분들이 한 분씩 찾게 하게 되면 이제 다섯 분 정도가 모이면 150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부업 정도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첫 목표를 그렇다고 나의 첫 목표를 아예 세미로 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판매사도 안 가보신 분이 그 아직 세미 판매사는 정식 마케팅 플랜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도전은 세미 판매사가 아니라 판매사여야 돼요. 예, 판매사를 갔는데 그 다음에 관리로 들어갔을 때 아, 나는 다음 회차는 이번에 판매사 했으니까 재고가 좀 소진되면서 세미는 유지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2차 목표를 또 가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세미 판매사의 제도 어떻든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을 받는 그 하위의 직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사가 만약에 좌우에 한 명씩을 세미로 만든다 하면 나는 바로 오토로 갈 수 있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급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같이 하는 판매사나 사업자가 어떠한 목표를 가질 수 있을지 계속 그 팀워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는 제가 직급이 늦었던 거는 내가 빨리 가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해서 우리 팀 모두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 그렇죠. 위에 있는 상인 스폰서가 갈 생각이 없는데 파트너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스폰서 내가 내 멤버십을 확장하려 그러면 이 조직의 전체의 직급 플랜에 굉장히 동참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같이 빨리 가보겠다. 그 욕심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보상 플랜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앞에 것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애터미의 직급 플랜은 예, 판매사부터 임페리얼까지 딱 7직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 사업이긴 하지만 회사원처럼 직급 플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으로 그 저기 퇴사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회사 같은 데는 뭐 어떻게 볼까요? 회사는 사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장 나중에 한 명 배출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사원 많고 그다음에 대리급 과장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남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기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단계서부터 7단계까지. 그리고 이 직급도 정확하게 7단계의 직급으로 나가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다 이 실선이거든요. 예, 누구는 여기서 포기하고 그렇죠. 누구는 끝까지 가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예,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란 총장님 맨날 과자 따 먹기라고 여기 다 과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알려면 예, 과자가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뛰어서 먹어야죠. 그렇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팀워크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한 분위기예요. 열정. 근데 시간이 루즈해지고 늦춰질수록 열정이 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정을 온전하게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빨리 성취감을 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취감을 보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급 플랜에 정확하게 동참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오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8번에서 9번 예, 오토 안에는 수많은 수동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절로 오토 되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그게 뭐 오토 팀장이든 오토 국장이든 오토 팀장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오토 국장이 되기 위해서 내 하부에 누군가를 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계보도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갖고 이제 오토자를 다는 거지 떡하니 어느 날 갑자기 예, 오토를 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수동이 숨겨져 있는데 그때마다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판매사 도전에는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의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플랜 안에서 예, 우리가 정말 이 개인의 역사 스토리를 정말 멋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저 예, 얼마나 시간을 낼지 얼마나 애터미의 미팅에 참석할지 그 다음에 이 판매사를 언제 갈지 그 기한 같은 걸 정확하게 결단하셔서 저 에이코아 행동으로 이제 승부 보시는 겁니다. 예, 에이코아를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예, 에이코아는 이제 그 지금 쓰시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 저희도 맨날 써갖고 이제 그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꾸준히 쓰시는 분은 또 드물죠. 그쵸? 예, 이거 쓰고 계시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예, 한 6분 손 드셨어요. 이분들한테 박수. 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이코아가 중요하고 성공 습관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예,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애터미 사업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누구나 예, 성공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책 읽기고요. 저도 책 읽기를 사실은 우리가 영상 좋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책 읽는 거를 많이 관가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초뷰카 시대나 이성현 박사님 그 책 신간 나왔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냥 틀어주는 거 듣는 거랑 이 책에서 듣는 행간의 그 의미를 아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예, 많이 그 어떤 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코치해 주는 것보다 책에서 느껴주는 그러한 코치가 굉장히 저를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그릇을 넓히게 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되셔서 아주 쉬운 이성현 박사님 책이 초뷰카는 엄청 어렵고요. 뭔 말할지 저도 잘 모르고 그 아주 중요한 말만 이렇게 쳐놨는데 이성현 박사님 글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나 카네기 인간 지도론 이러한 것들 잡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이번에 이제 그 석세스 세미나에 그 주서나 크라운이 소비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리 노트에 대해서 저희도 늘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에이코아라든가 저희 성공 시스템 책에 소비자 관리에 대한 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서나 사장님이 하시는 것도 저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의 고객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1회, 2회, 3회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업데이트를 해가서 결론을 짓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컨택 하고서 나중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희 그룹에 이제 사람을 한 명 만나면 석세스 세미나까지를 완결로 보고 1회, 2회, 3회 몇 회의 석세스 세미나를 오는지 피드백을 꼭 하자. 개보도에 사람만 줄창 많이 달아놓으면 뭐하냐. 죄다 영핍인데. 예, 근데 눈코입 달리면은 샴푸 쓰고 밥 먹는 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개보도에 달린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건 이게 그 우리 스폰서님이나 선배 사업자들이 말한 대로 관리 사업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주요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품에 대한 100% 이용 이러한 것들을 또 뒤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애터미 사업에서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공 습관이다. 그리고 저 말은 이더 임페리얼을 굉장히 강조했죠. 측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예, 내가 그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뭘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왔다 갔다 미팅만 참석하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에이코와 이 일지에서 보면 뒤에 통계를 쓰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설명은 요번 회차 동안 몇 회를 했고 제품 설명은 몇 회인지 통계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봐야지 아 내가 제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스폰서랑 상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나의 사업의 빈 구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콰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그 8번 실내사키 이거 못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오늘 미소 짓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런 모든 센터에서 만난 모든 분들 내가 전화 걸어서 소통한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실내사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었던 부정적인 명단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나의 명단의 영역들을 계속 확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미인 대칭으로 비비빌 금지. 저게 이제 뒤에 제가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볼게요. 네. 그래서 도전 판매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도전해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보상 플랜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 관리예요. 일단 만남 컨택이 시작이 됐잖아요. 판매사 할 때 이제 물건 강매든 뭐 구매든 막 이렇게 해서 다 물건 돌리셨잖아요.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건지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도요. 사람들은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 게다가 두 줄 사업이잖아요. 두 줄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드라이빙 뎁스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사실은. 막 여러 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줄 속에 누구라도 찾아갖고 소개받으면 또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드라이빙 뎁스에서 사람을 찾아나겠다라는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장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반팽이 하다가 온팽이 나온다고. 사실 반팽이 주변에는 반팽이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팽이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80대, 70대, 60대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들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0대 명단을 확 바뀐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 초졸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 부잣집 아줌마 확 데려와 버리면 명단이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빙 뎁스를 하겠다는 이 사업은 두 줄이기 때문에 소개와 뎁스를 통해 갖고 내 명단, 어쨌든 내가 자영 사업이면 내 명단이 능력 있고 긍정적이고 네, 아주 결단 행동력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그런 명단이 내가 쓴 명단에는 없다 그러면 저것뿐이 없어요. 계속 소개받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내려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신기한 게 저희도 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6년,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니까 뭐 인도도 가입했고 어디도 가입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그 비전은 사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스펙 그대로 그 꼴대로만 사는데 애터미 사업에서는 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우리 임페리얼들이 다 60대, 70대 그리고 뭐 세탁소 아줌마 무슨 대리기사 어디서 그런 성공 신화를 써요. 그렇죠?
예, 근데 애터미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 이 두 줄 구조에서 나오는 무한 단계로 인해서 원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라이빙 뎁스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내겠다. 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예, 소개를 꼭 받아야 말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컨택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가잖아요. 그 영업하시는 그 노하우 있는 그 비디오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한 번, 두 번 찾아오다 끝난대요. 근데 사람이 같은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찾아가잖아요. 네 번에서 열 번 동안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대요. 처음에는 아, 그냥 찾아오는 사람 이러다가 어, 대단하다. 이렇게 바꾸면서 뭐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주소나 소비자관리 노트를 들으면 그 친구도 20대에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명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필드 영업부터 나갔잖아요. 필드 영업부터 나가면서 그 꼬마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들어줘야 되고 이 모든 걸 배웠단 말이에요. 필드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애터미를 소개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100이면 90은 듣고 10은 애터미 얘기하고 그게 그 친구 보니까 1번, 2번, 4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상 차기부터 무엇을 대화를 나누고 이랬던 것들을 다 적었더라고요. 예, 그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제품도 좋고 비전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애터미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애터미의 전부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꼭 성공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면 애터미는 실패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내가 성공하면 그럴 줄 알았다로 또 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간사하고 본인 외에는 특별히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안다면 저거 진짜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만남해 나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되고 관리해야겠다고 결단하시고 한 번, 두 번 부정적인 반응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서 소개와 연결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저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저희 성공사관학교에서 PB 놓고 뭐 놓고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간편 가입이나 이러한 것들 애터미의 그 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인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고 모르면 그냥 무조건 스폰서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다 답변해줘요. 예, 다 답변해주고 애터미 툴 중에서 정말 뭐 그 자기 신상정보 이렇게 하기 싫은 분들은 간편가입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 뭐 해외에 영어자료 보유해줘야 되는데 스폰서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다 가면 글로벌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예, 8개 국어로 나와 있어요. 8개 국어로. 예, 그래서 그거 다 보여줄 수 있고 또 애터미 채널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 예, 온라인 카다로그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보고 왜 그러냐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스폰서한테 내가 국장 돼서 본부장 돼서 계속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숙지하세요. 성공사관학교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2회, 3회, 4회 계속 참석하세요. 예, 그게 일이면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은 온라인 시대고 애터미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뭐 70대 난 70이다 80이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배우세요. 안 그러면 이해하실 만한 분을 같이 나보다 더 이해할 만한 분을 같이 모셔다가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 툴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못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일주일인가 해보다가 넉다운 돼갖고 하루에 세 명을 만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두 명만 만나야겠다. 이제 이것도 해본 사람이어야지 그래도 자기 컨디션을 알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가 1번부터 30까지 나와 있어요. 그쵸? 1번부터 30까지는 적어도 초보 사업자가 30명의 명단을 한번 관리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판매사 갔을 때 30명한테 물건을 뭐 저기 권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강매도 했다면 그 30명의 명단 중에서 긍정적이고 사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번부터 10번은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1번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1번들은 같이 나는 월요일 날 오전에 가서 이 사람을 항상 만나겠다 하면 그렇게 10번은 금요일 날 오후에 만나겠다 하면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11번부터 30번의 사람들은 뭐 2주에 한 번 만날 사람, 3주에 한 번 만날 사람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차트에 그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쓰셔갖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본인을 관리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정말 하루에 3탕 뛰어도 거뜬한 사람인지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한번 사람을 만나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굉장히 뭐 얘기가 잘 통하면 막 한 시간, 두 시간 막 앉아있고 이랬거든요. 그거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괜히 집안 대소사 다 듣고 막 인생 상담하게 되면 너무 골치 아파요. 항상 바쁜 사람처럼 그냥 정확한 거 해주고 그 사람 공감해주고 제품 전달하고 이렇게 딱 바쁘다고 하고 빡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탕 네탕이 되지 절대 그렇게 해서 눌러 앉아있으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3이거든요. 그 초기 3개월 김현수 임페리얼님도 계속 그러고 저희 성공 가이드북에도 3개월 처음에 30명 만나면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관리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나는 뭐 국장까지 갔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그럼 저는 진짜 그런 분들한테 일 제대로 이렇게 사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돈 주고 국장 가고 뭐 그때 떼돼 갖고 직급 플랜에서 가고 그런 거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그런 경험 나쁜 경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서 안 해보고서 애터미 사업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결론은 사실 제가 누차 관리 사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전화로 애터미 사업 줄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저희가 아침에 조회하는 이유도 안 그러면 집에서 무슨 일 생기면 비 오면은 이제 낮에 있다가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시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나와서 아침에 보험회사 직원처럼 아침에 10명이든 20명 전화 쫙 돌리고 일주일 계획 잡고 플랜에다가 넣어갖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거 하시라는 거거든요.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해갖고 조회를 꼭 참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써봐. 와봐. 이거잖아요. 이걸 누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이렇게 심플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해드리고요. 뭐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죠. 복장. 사람들이 특히 첫 만남에서 그렇죠 외모에서 그 사람 쫙 스캔해요. 그래서 이 복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딱 복장 벤치마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아, 저분은 보험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정장에 깔끔한 머리에, 그쵸? 그렇게 해서 외적으로 그게 적어도, 뭐, 플러스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는 안 시켜요. 근데 항상 복장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첫인상에 박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뒤에 이제 또 총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자의 자세에 또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애터미 사업만 하면 사실 스폰서 사업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22년 전에 글로벌 A사 했잖아요. 글로벌 A사에서는 스폰서가 밥 사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업에 조금 관심 갖고 윤은주 단장님이 밥을 사주라 해서 왜 밥을 사세요? 아, 밥값은 제가 내야죠. 그랬더니 윤 단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파트너 처음 봤다고. 근데 이제 저도 애터미 오니까 스폰서들이 밥을 잘 사주더라고요. 얻어먹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했는데 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파트너들은 스폰서는 한 명만 사주면 되지만 파트너는 수십 명, 수백 명 되잖아요. 그 문화가 확산되면 고통이 대물림됩니다. 왜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자기 밥값 자기가 정확하게 내고 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스폰서가 물론 사줄 수도 있죠. 스폰서가 사준다 그럴 때. 근데 의뢰에 그냥 함께 4명, 5명 가서 스폰서가 밥값 내겠거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계속 더치페이 얘기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니까 또 뭐 스폰서가 쪼잔하게 그러냐 하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계속 탑그룹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계속 조직이 커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간 리더, 큰 리더 이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이제 비전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여줄 때도 행복하고 기쁘게 펼쳐지려면 저런 기본적인 문화들이 잘 돼 있어야지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사 팀장인데 자꾸 스폰서가 전화해서 막
오라 가라. 그러면 이제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맨날 와서 안 앉아 있으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미팅 참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뭐 누구나 알죠. 그렇죠? 한 줄 사업이 아니라 두 줄 사업. 한 줄만 하게 되면요. 스폰서가 한 줄 맡아줄게. 한 줄만 하게 되면 그건 결국은 스폰서 줄이 돼요. 스폰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처음에 한 줄만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이 스폰서가 이제 키멤버가 나와서 이 친구한테 내가 이쪽 계속 대습하니까 너 이 줄만 주력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줄이 생각보다 안 되고 이쪽 줄만 하면은 그거 갖고 이제 비비불 하는 거잖아요. 내 줄은 잘 내려가는데 왜 스폰서는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쪽 한 줄 있고 이쪽에 누구든지 나와서 조금만 우측으로 PB 돼도 이 사람은 후원수당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만 하시게 되면 스폰서가 도와준다고 한 줄만 하게 되면 결국은 스폰서 줄이에요. 스폰서 사업이고. 그냥 무조건 두 줄이 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두 줄 안에서 이 계보도에서 누가 가입되고 누가 물건 쓰고 있고 누가 활동하고 세미나에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시스템 마인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쪽만 챙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판매사 팀장까지 갈 줄은 모르겠는데 완벽히 나중에 시험이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 사업은 그냥 무조건 두 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달성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직급 이제 판매사 하려면 결단해야 되고 에이코아해서 관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 중요한 거 얘기했고요. 저희 전체적인 저는 진짜 제가 탑센터에서 사업하고 이 기본적인 이 문화가 깔려져 있는데 사업하는 데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절대 긍정을 제가 요새 요 책을 통해서 다시금 많이 읽고 있어요. 그 뭐 더 시크릿이나 이런 거 절대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아는 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은 참 쉬운데 어려워. 저 사람은 참 이 점은 좋은데 이거 나빠 이러거든요. 뒤에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도 요새 우리 홍본부장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뭐 밖에서 막 있었던 어떤 누구에 대한 컴플레인을 집에 와서 이제 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려면 딱 스톱 시켜요. 얘기하지 마. 난 팩트만 얘기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팩트도 얘기하지 마. 팩트도 부정적이면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럼 나 화병 나 막 이랬는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느꼈냐면 사람이 사람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그거를 느낌, 감정이라는 게 딱 생겨요. 예를 들어서 차 불법 주차 고지서가 딱 나왔어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도 딱 들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느낌을 딱 느낄 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딱 하는 순간 부정적인 저주파들이 쫙 모인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고주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반갑고 어떤 사람 나갈 때 반갑거든요. 그 사람이 갖는 에너지예요. 그 사람이 갖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에너지가 다운돼 있고 항상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속적인 만남과 미팅의 가장 후순위예요. 거기에 기운 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도 좀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갖고 저도 이제 맨날 이렇게 불평이라기보다 항상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하면서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게 뭐 사실이든 어쨌든 딱 긍정,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철저하게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1분 스피치 쫙 하는데 한 명이 그 찬물 끼얹어요. 남의 사업 망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도전 판매사 과정에 숙지하셔야 될 게 스피치 요령 정확하게 익히세요. 내 사업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남의 사업까지 망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사업을 기운을 주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보답을 해요. 내가 내 파트너 데리고 왔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치를 하든 하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싹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우리 애터미 탑 문화에는 부정은 없다. 절대 긍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르쳐준 게 신호체계를 만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입으로 강제 웃음을 딱 지으면서 그거를 딱 저주파를 고주파로 딱 전환시켜버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일어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어났을 때 바로 긍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쁘게 보여갖고 단점만이 보여갖고 저 사람만 보이면 막 속이 울렁거리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의 강점, 예, 강점을 갖고 이 책에서 어떤 세입자가 맨날 허구한 날 불을 헌하게 켜갖고 집주인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그 싸우지 않고 이 사람이 해결한 방법이 그 사람이 그 세입자가 좋은 점을 예, 한 가지 생각했는데 시끄럽지 않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들을 하게 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불 껐대요. 바로 그렇게 싸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아, 그만큼 그게 어떠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은 저 요새 실생활에 경험하면서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예, 처음에 안 되게 무조건 신호체계를 내 주변에 예,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 사업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예, 저도 사실 기간이 길어진 게 아마추어처럼 해서 그래요. 이왕 사업 시작하는 거 정말 기한이 정해진 삶 프로처럼 사업해갖고 단기간에 끝내보겠다 이런 목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정말 우리 탑그룹이 이 글로벌 애터미를 석권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